몸매 관리 비결이 궁금해요. 제가 애용하는 쇼핑몰? 마켓 추천 좀 해주세요. 클럽 가기. 결혼은 현실이잖아요. 야, 누나라고 해줘! 빨리 들어와. 안녕하세요, 테리테리입니다. 부끄러워. 제가 30만 기념으로 처음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켜봤습니다. 지금 나가고 있나? 잘 나가고 있어요? 댓글들을 많이 지금 댓글들 많이 써주시는데, 와 테리다 귀엽다, 머리에 불나요, 그쵸? 여기 뒤에 불이 여기 뒷배경에 불이 있어요. 지금 안갈래 너무 귀여워요. 감사합니다. 우붕님, 테리 언니 단발할 생각 있어요? 아, 지금은 붙임머리를 하고 있는데 단발을 할 거예요. 민주영님, 언니 퍼스널 컬러 뭐예요?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름 쿨톤이었어요. 여름 쿨톤. PJS님, 뒤에 장작불 진짜인가요? 아니에요, 가짜예요. 안 뜨거워. 바보들과 논쟁하지 않기님, 칫솔 따라서 사봤는데 이닦는 게 너무 재밌어요. 그쵸? 그 칫솔 진짜 좋아요. 소울소님, MBTI가 뭐예요? 저는 INFP예요. I. 지금 보니까 한 거의 400분 정도 들어와 주셔가지고 저한테 미리 보내주신 Q&A 질문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저한테 질문이 엄청 많이 왔던 것 중에 하나가, 제가 애용하는 쇼핑몰? 마켓 추천 좀 해주세요. 옷은 어디서 구매했니? 뭐 이런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. 저는 딱 정해진 곳은 없고 그때그때 막 자주 둘러보는 편인데, 제가 좀 마음에 들었다 싶어서 많이 구매한 쇼핑몰들이 보면은 거의 메이비 베이비나 아니면 다크빅토리, 석쿠키도 많이 사고 프레클도 많이 사고요. 프레클은 좀 제작하는 쇼핑몰이어가지고 특이한 게 많아요.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한데, 그리고 저 친구가 쇼핑몰을 하니까 거기서 진짜 많이 사거든요. 친구 쇼핑몰은 헤이미랑 개인의 취향이라는 곳에서 진짜 많이 사입어요. 그리고 이거 좀 부끄러운데, 테리님 이뻐지는 비결은 무엇인가요? 이슬 먹어서 요정이라는 썰이 어떻게 말해야 돼 이건? 자기 관리를 열심히 너무 뻔한 답이지. 테리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궁금합니다.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도 잘 안 마시고 흡연자도 아니고 커피를 막 즐겨 마시지도 않아요. 그래가지고 딱히 풀 데가 없거든요. 저는 막 드라마를 많이 보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생각해보면 약간 막장 드라마가 많은 것 같은 거예요. 약간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면서 약간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. 나쁘지. 약간 여기 안에 나쁜 게 있나 봐. 뭐야 뭐야? 이게 뭔데? 아, 이게 돈을 보내주는 거야? 아,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몰라. 너무 더운데 갑자기?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? 저 잘 몰라가지고. 이재원님, 누나 제주도 어때요? 오늘 진짜 비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바람이 날아갈 뻔했어요. 밖에 나가면 엄청 위험해요 지금. 어? 세은이? 세은아! 세은아! 나 처음 해봐 이거 어때? 나 괜찮아? 안녕하세요 님. 언니 너무 귀여워요. 서큐 화이팅. 감사합니다 세은아. 그리고 다음 질문을 또 읽어볼게요. 언니의 현재 관심사. 옷 코디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? 옷 코디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는지 장소를 생각해요. 일단 그 장소에 너무 어긋나는 코디를 하면은 저는 제가 민망해가지고 막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그 두 개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, 나가기 전에 전신복을 앞에 딱 서가지고 나 오늘 어떤 게 투머치지? 너무 투머치한 걸 하나 빼요. 그렇게 해서 저는 나가는 것 같아요 코디할 때.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뭔가요? 베스킨라빈스에 있는 민트초코예요. 민초파입니다 저는. 버지존은 어떻게 관리하세요? 제가 항상 단발머리를 하니까 머리를 좀 기르기가 힘들거든요? 여기가 좀 거지존이잖아요. 그럴 때는 붙임머리를 해요. 지금도 붙임머리예요. 저는 나니초 샵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항상 붙임머리 해가지고 긴 머리를 했다가 단발머리를 했다가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. 안정우님? 누나 제 이름 한 번 불러주세요. 정우야! 정우야! 아유 더워라. 오늘 착장 보여주세요. 저 오늘은 그냥 힌트에다가 아까 제가 애용한다고 했던 쇼핑몰 메이비 베이비 가디건이에요. 그럼 이 바지는 다크빅토리 트레이닝 바지예요. 그리고 짜잔, 귀여운 털 실내화. 안 보이나? 몸매 관리 비결이 궁금해요. 근데 사실 제가 막 몸매 관리 어떤 거 해요? 막 이렇게 알려드릴 정도의 그런 건 아니지만, 저는 항상 입이 짧아가지고 소식을 해요. 소식을 하고 자주 먹고 한 번에 막
과식을 하지 않아요.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혜리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궁금해요. 아, 제가 요즘 좀 이제 30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지 그런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. 결혼에 대한 질문이. 결혼에 대한 막 로망이 있거나 막 이런 건 없어가지고. 결혼은 현실이잖아요. 그래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사람과 행복함을 계획을 해가지고 결혼하는 게 꿈이에요. 그래서 아직은 결혼은 살짝 저한테 먼 얘기?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성인 되면 뭐부터 해야 해요? 클럽 가기. 클럽 가야지 신나게 막 춤추면서 놀아도 보고. 저는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소개팅을 저는 성인이 되면은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냥 그때만의 그 나이 때만에 할 수 있는 그런 거? 지금은 힘들 수 있겠지만 저는 다시 제가 성인이 막 됐을 때로 돌아간다면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해외여행을 진짜 많이 갈 것 같아요. 뿌붕님, 좋아하는 치킨이랑 피자 궁금해요. 저는 좋아하는 치킨은 교촌치킨 레드콤보, 피자는 하파존스의 페퍼로니 피자 좋아해요. 리상진님, 누나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찔러주세요. 왼쪽 눈 감고? 왜 이렇게 말 잘 들어나? 손동희님, 누나 저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. 동희야. 제가 너무 싱크가 안 맞는다고 하셔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잠깐 껐다가 다시 켤게요. 3분만 기다려주시고 꼭 다시 들어와 주셔야 돼요. 알겠죠? 약속. 진짜 꼭 들어와야 돼. A few minutes later. 빨리 들어와. 빨리 들어와. 아, 싱크가 잘 맞아요. 다행. 댓글 한번 볼게요. 게임 좋아하시나요? 네, 게임 좋아하는데 제가 게임에 소질이 없어요. 근데 롤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하면은 그 게임하는 친구들이 화가 나요. 다 이렇게 못하냐고 저한테. 롤 다 잘하시나요? 저는 진짜 못해가지고 거기 유미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. 그 유미만 맨날 하는 거야 내가. 제가 유미를 하니까 거기 모르는 사람들이 유미 똑바로 하자, 유미 정신 차리자 맨날 이런 댓글이 올라오거든요. 그럼 제가 아 미안해 이러거든요. 같이 그 온라인에서 게임 같이 하면 재밌겠다, 그쵸? 내가 유미 해드릴게요. 구승민, 누나가 맞나? 이모가 맞나? 야, 누나라고 해줘! A few minutes later. 여러분, 들어오고 있나요? 다시 안녕. 여러분 죄송해요. 이게 진짜 제주도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끊겨요. 핸드폰도 진짜 안 터지거든요. 여기 지금 세 번째 켰어요. 죄송해요. 세 번째 들어와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아, 이게 너무 끊기니까 또 언제 끊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. 그래서 바로 구독자 애칭을 정해보려고 해요. 더 끊기기 전에. 근데 구독자 애칭을 여러 개를 추천받았는데 그 중에 제가 뽑아봤어요. 네 가지를 제가 불러드릴게요. 같이 골라봐요. 1번은 탱자. 테리랑 탱자탱자 즐겁게 즐기자, 놀자 이런 뜻에서 탱자고, 2번은 탱탱이. 탱탱이들 이렇게 부르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? 탱탱이들. 그리고 3번은 태꾸. 여러분은 테리꾸니까 테리꾸, 태꾸. 그리고 네 번째는 태둥이들. 귀염둥이, 태둥이들. 어때요? 구독자 애칭을 골라주세요. 이태민님이 탱탱이 귀엽다고 해주셨어요. 탱자씨, 탱자씨 어때요? 탱자씨 너무 귀엽지 않아? 저는 태꾸. 아, 이게 엄청 많네. 다 골고루인데? 만약에 오늘 못 정하면, 라이브 할 때 못 정하면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랑 인스타에 스토리에 올릴게요. 이 네 가지를 투표해주시면은 거기 투표로 통해가지고 정할게요. 어때요? 태둥이는 좀 식상하대. 미안해. 구독자 30만이 됐는데 다음 40만이 되면 또 기념으로 Q&A 해볼게요. 그때는 안 끊기는 곳에서 할게요. 아니 잠깐만, 김혜리님? 태정태세 문단세 뭐야? 너무 웃기다. 박박성우님, 서버가 정신을 못 차리네요. 태리님 미모에. 오늘 제주도에서 엄청 연결이 안 돼가지고 끊겨서 세 번이나 켰는데 세 번 다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강태공 어떤? 싫어. 강태공 싫어. 그 낚시왕이잖아. 나 그분 안다고. 여러분, 오늘 라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연결 잘 되는 곳에서 좀 더 길게 말했으면 좋겠어요. 지금은 연결이 너무 안 돼가지고 또 언제 끊길지 몰라서 미리 제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갑자기 또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. 커뮤니티에 올릴 테니까 꼭 투표해주세요. 안녕, 또 만나. 어떻게 끄지?